DP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댓글로 이렇게 주시는데, 네, 이거 뭐 블로그 비밀 댓글은 캡처 안 돼서, 캡처 안할 거라서 이제 이렇게 캡처 당하기 싫으시면 블로그 비밀 댓글로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 유튜브 댓글들이긴 한데, 예, 아, 댓글 몇개안 되는데 이렇게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업 분석에 대한 영상, 네, 한번 이것도 뭐 너무 별거 없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고수의 방법, 예, 이건 뭐 다른 유튜브 가서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도 떠나진 마세요. 이게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주세요. 네, 책 추천 컨텐츠, 네, 바로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강의가 아 저도 기다려지네요. 네, 그리고 뭐 책이나 컨텐츠 소개해 주세요. 네, 책몇 권만 추천해 주세요. 네,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책을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 초보에게 추천하는 책. 네, 이게 제 사실 제가 가치투자에 입문한 책이 이 책이에요. 이제 피터 린치가 쓴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인물로 따로 할것 같긴 한데, 이제 마젤란 펀드라는 곳에서 13년 동안 평균 수익률 29.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시고 이제 이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쉽게 써져 있어요. 진짜 완전 이지. 예, 저도 뭐 회계 지식, 경제 지식 하나도 없을 때 이거 봤었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실생활에서 주식을 찾는 거,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거 보지 말고 실생활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서 주식을 찾아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 텐베거. 텐베거가 이제 10배 뛸 만한 주식을 찾아라. 이제 뭐 2배, 뭐 수익률 30% 이런 거 애 이름이고, 이제 우리는 10배를 찾아야 된다. 텐베거. 이것도 이분이 하셨고요. 아, 진짜 완전 쿨한 형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쉽게 써져 있고요. 이제 뭐 종목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목을 이제 좀 분류하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하는 것까지. 예, 밸류에이션 하는 것까지 진짜 쉽게 올인원 패키지로 써져 있어요. 이제 고전 중에 고전이라 제가 진짜 꼭 추천해 보고 싶은 책 1번입니다. 네, 그럼 2번은,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해외 책인데, 이제 이것도 한글 번역본이 있어요. 한글 번역본이 이제 월가의 영웅. 네, 죄송합니다. 똑같은 책이에요. 네, 뭐두권 말하셨어요. 초보면 한권 열심히 읽으세요. 왜두권 읽어? 이거 읽으셨으면 또 읽으세요. 5번 읽으셨으면 10번 읽으세요. 이거 무조건 이거 그냥 머리에 박힐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읽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 더 이상 읽지 않아요. 이제 저는 그래도 저는 이제 17년 했잖아요. 17년 했어. 머리가 좀 커져서 이제 전 비판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이 성숙하면 비판적 사고를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회사를 나누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저랑 타입이 잘 맞지 않아요. 저랑 투자방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책을 읽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잖아요. 초보자에게 무슨 비판적 사고예요. 우선 초보자는 진짜 좋은 책을 고르기가 정말 힘든데, 좋은 책을 골랐다면 비판적 사고 없이 무조건 흡수하세요. 네, 이거 뭐 다른 거뭐 제가 뭐 이런 거제 스타일 아니라고 해서 이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이분의 말이 진리다 생각하고 그냥 이책 10번 읽으세요. 그리고 10번 읽고 500% 체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뭐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로 질문 주시면 공통적인 건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 혹시 너 이거 영상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진짜 네, 정답. 네,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고요. 네, 저 유튜브 초보라서 이렇게라도 영상 뽑아내야 돼요. 아시죠? 네, 너무 밉게 보지 말아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